말리포 패들보드 서핑. 오늘 바람이 남풍이 아주 강하게 불었는데, 남풍이 불면은 으쌰으쌰. 파도 자체가 이렇게 말리포에서 패들보드 서핑을 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윈드파인더 기준 남풍이 불어서 옵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파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핑을 하기는 좋습니다. 수온이 지금 대략 한 6도 정도? 6도 정도 아니면 5도에서 6도, 이 정도 나기 때문에 조금 차가워서 일단 딱한번 정도 이렇게 서핑을 했는데 그 영상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파도가 좀 피크를 못 만나서 앞파도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뒤에 또 파도가 오는데 어느 정도 피크가 있어서 뒷파도를 타는 영상입니다. 상황에서 사이드를 치면서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이렇게 더 다운을 했다가 더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도는 스피드를 낼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리면서 이쪽에서 파도가 부서져서 결국에는 그냥 이 상태로 서핑을 하는 그런 서핑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로 하자마자 스피드를 내서 이 파도를 충분히 잡아서 끌고 갈수 있어야 좋은 서핑이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